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요즘 여러분의 근황과 정신 상태를 한번 볼게요. 요즘 여러분의 근황과 정신 상태. 여러분의 근황과 정신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간 외로움도 느끼시는 것 같고,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생각, 이성적인 생각, 여러분의 그 강한 멘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일부러 의식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것 같아요. 나답게 굴자, 실수하지 말자, 괜히 감정에 동요되지 말자, 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뭐, 그래, 뭐 요즘 인간관계 굳이 따지자면 나쁜 거는 없지만, 정말 콕 집어서 나쁘다고 할 정도로 나쁜 거는 없지만,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그냥 다 가면 쓰고 사는 것 같고, 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 다 연기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가족보다 혹은 좀 가족만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그런 아쉬움의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 상태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피해망상 같은 것들도 되게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거야. 그 무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정말 피해망상 같은 것들. 말 그대로 피해망상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직접 두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서 그게 정말 진실일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단정짓고 있는 어떠한 여러분들만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막 외롭다, 심각할 정도로 감정적인 부분에 동요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도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의 감정은 결론에는 좀 짜증으로 도달하는 좀 그런 느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은요, 일단 이 사람도 여러분만큼은,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자신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막,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이 사람은 감정적인 거, 어떤 기분,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육체적인 부분에 노동이 무리를 하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정말 몸을 정말 심각하게 쓰는 직업이 아니라고 해도 뭔가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 자체에서 좀 버거움이라든지, 그리고 또그 일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돼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프리랜서라고 해도 이분은 정말 밤을 새가면서 막 허리나 목 같은 데가 엄청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꾸역꾸역 진행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진행해 나가면서 지내고 계신다. 좀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늘 버겁고 벅찬 사람이래요. 약간 이 사람을 그 누가 보든, 남녀 막론, 나이 막론하고, 그 누가 이 사람을 봐도, 아, 뭔가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뭔가 바쁘고 힘들고,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말 정말 하루하루를 버겁게 벅차게 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 그 사람의 굉장히 어떤 희말이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예상이 가실 텐데, 또이 사람은 그런 일을 결국 자기가 왜 자처해서 하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확실하게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을 할 거고,
이 일에 대한 완결을 보겠다, 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진행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식은 무엇인지 볼게요. 이 상대방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식.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과 완전히 이제 앞으로 새롭게 알게 될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과 아무리 못해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뭔가 여러분이 이 상대방에게 나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한번 정도는. 근데 이 상대방 쪽에서 그것을 좀 받아주지 않았다. 약간 좀 탐탁지 않다라거나, 아, 너는 이미 늦었어. 라는 느낌의, 뉘앙스를 줬던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약간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떠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키워드는 띠껍다. 그 띠꺼운 모습 때문에 내가 정이 떨어졌다. 아,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아, 이 사람의 배신 혹은 나의 배신. 뭔가 우리의 어떤 다른 관계들. 좀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 다툼이나 불화가 조금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대방으로 인해 혹은 나로 인해 서로가 의기소침해졌었다라든지 좀 그러한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가워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약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여러분의 최근 근황과 정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날카로워졌고 현실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그 이유가 이 상대방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을 더 냉철하게 만든 사람, 약간 감정적으로 그래도 동요가 됐던 여러분을 다시 좀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구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될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이 상대방은 뭔가 여러분의 감정 기복이 계속되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뭔가 여러분의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여러분의 뭔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SNS처럼 내상일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이 장소 혹은 뭐 SNS를 생각했을 때, 아, 굉장히 여러분을 정말 들뜨게도 했다가 여러분을 약간 우울하거나 예민하게도 만들었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게끔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알게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약간 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간에서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의 직업과 외모적인 특징을 볼게요. 결국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직업과 외모적인 특징. 어우, 일단 직업이 굉장히 빵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이제 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봐도 명예, 권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굉장히 일단 돈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감수성, 그러니까 이 사람의 SNS를 표현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카페 사진, 뭐 글귀 사진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말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 같은 거 있죠?
뭔가 비싼 아이템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 어떤 뭐 비싼 차나 비싼 백을 들고 있는 모습,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 딱 봐도 여러분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을 자세히 모르는데도 겉모습부터 그 사람의 분위기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좀 돈이 있나 보다,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을 잘 버나 보다 라는 느낌이 정말 열에 아홉은 드는 좀 그럴 만한 외모적인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뭐가 됐든 이 사람은 좀 직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가게를 차린 분이라고 해도 그 가게의 명이 당연히 이분일 것 같고, 사장의 자리에 위치하고 계시는 분. 뭔가 내가 아래 직원들에게 왈가왈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직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돈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돈. 돈그 자체를 다루면서 동시에 돈을 많이 버는. 그래도 이 상대방분이 10명이라고 하면은 6, 7분들은 그래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미 좀 자수성가를 하신 위치에 계신 분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분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잘 웃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우, 저 사람은 정말 밝다, 깨발랄하다, 성격이 좋아 보인다, 말이 많다, 말을 웃기게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은 진짜 잘 웃지 않는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보는 눈이 높을 것 같다. 기준도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깐깐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약간 나설 때는 또 확실하게 나서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되게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랑 구면이란 말이에요. 뉴페이스가 아닌 느낌이 저는 많이 드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꽤 오랫동안 잠수를 타셨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진짜 아무리 적어도 한달 정도는 여러분에게 잠수를 타신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을 지금 현재 시점 있죠?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현재 시점에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염탐하고, 궁금해하고, 뭐 의심하고, 좀 그러는 상황이에요. 곁눈질로 여러분을 계속 막 힐끔힐끔 쳐다보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다시금 궁금해지고, 여러분과 다시 한번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대방의 여러분이 이제 예측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예측이 가신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1번이 궁금하다고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처럼 그냥 가벼운 안부 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할 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과 좀 어떠한 접점이 생기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굉장한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온다. 좀 비즈니스적인 빌미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과 만약에 일대일적인 관계라면은 완전히 비즈니스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걸고 이 사람이 여러분과 만나자고 할것 같고, 특히나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우리 둘을 동시에 아는 겹지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과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좀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사람을 만나거나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만약에 10월에서 11월이 가깝다. 지금 이제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10월하고 11월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안으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면 어떤 감정을, 어떤 속마음을 느끼고 있을지 볼게요.
지금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속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그냥 이 사람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여러분, 제가 현재 시점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관심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좋아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감정적인 부분에 동요되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좀 발악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요리조리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뭔가 막 급발진적으로 막 정말 미친 듯이 직진하고 싶어도 그러한 자신의 마음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언젠가 한번 다가가긴 다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지? 뭔 얘기를 하면서 다가가지? 내가 이러한 약속이나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한다고 해서 1번이 나를 한 번에 받아줄까? 좀 이러한 고민. 한마디로 좀 계산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볼게요. 이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인데, 이 상대방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 다가오는 말투나 행동이 여러분은 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느낌보다도 의도를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대방이 너에게 다가올 때 상당히 좀 뭔가 살갑다라거나 뭐 감정적으로 다가온다라거나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지만 너가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을 보고 약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의미야? 갑자기 이런다고? 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성향치고 너에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사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너가 알아야 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비유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이 비공개 계정인데, 여러분한테 갑자기 팔로우 신청을 한 거죠, 이 상대방이. 그러면 여러분은 갑자기 마른 하늘에 웬 갑자기 이 사람 성격대로 안할 법한 짓을 혹시 잘못 눌렀나? 약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카드가 이제 알아달라고 하는 점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에게 좀 정말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온, 여러분과 그런 식으로 가까워지고자 다가오는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쉽게 생각하시려면 앞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방이 하는 첫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진짜 팔로우 신청이 됐든 아이 컨택이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연락이나 말을 건다라거나 무언가를 전달해 준다라거나 첫 행동은 무조건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게 설령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빌미라고 해도 예를 들면은 뭐 저분이 이거 서류 좀 전해달래요. 이러한 행동이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오고자 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계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여러분들의 근황과 정신 상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의 근황과 정신 상태. 요즘 여러분들은 뭔가가 폭발했다? 혹은 폭발하려 그랬는데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했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이 받았던 어떠한 좀큰 충격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이성 관계일 수도 있고, 오늘 리딩을 할이 상대방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동안, 최근에, 한동안 내가 밸런스 조절을 그래도 꾸역꾸역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지내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최근에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붕괴됐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의 어떤 이슈가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랑 약간 애매한 썸 관계를 내가 밸런스 조절을 하면서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여러분이 어떠한 충격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밸런스 조절,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하던 것을 중단하고 아, 역시 나는 나답게 살아야겠어. 몰라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도 더 능력자가 되고 나도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의 뭔가 이렇게 아 그래 참자 참자 하던 그 마인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한번 있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은 충격은 꽤 컸을지언정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한마디로 좀 잘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이 아 그럴 수도 있지. 됐어 이런 식으로 좀말 그대로 진짜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 일단 뭔가 굉장히 엄청 벅찬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벅차냐면 과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방금 내가 이렇게 처음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해도 금사빠가 됐다. 어쨌든 내가 지금 방금 이 사람한테 반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은 바로 말을 거는 타입. 제가 방금 그쪽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라고 할것 같은 느낌.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벅차다. 굉장히 그냥 뭐 재고 따지는 게 없다. 그냥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 행동대장 성향.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거는 바로 쟁취를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스타일. MBTI로 치면은 E의 성향이 좀 강하신 분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미묘한 게 있어요. E의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냥 이 사람이 밝은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건또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또 사람이 엄청나게 좀 감수성적이게 되고, 좀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부분의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어떨 것 같냐면, 아, 그 걔, 상대방 걔는 진짜 애가 그렇게 좀 예의도 바르고, 좀 이중적인 면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좀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 좀 되게 재능도 많고, 좀 팔방미인인 것 같아. 이런 평가를 이 상대방 주변에서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좀 과거에도 집착을 많이 하는 분이고, 자신의 비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이고, 고민거리도 많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화력도 굉장히 좋고, 모성애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그런 분이에요. 그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 사람만의 좀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인간 굉장히 음침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서, 되게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성격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막, 정말, 넉살이 좋다고 하죠? 막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면, 열의 아홉이 이 상대방을 평가할 때, 아유, 쟤는 얼마나 저래. 참, 애가 모범적이고, 정말 그 어떤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고, 자기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잘할까? 쟤는 정말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아. 막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사실, 이분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산 사람이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남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봤을 때 쟤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이 평탄했을 것 같고 정말 아무 뭐 가정의 평화밖에 없었을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되게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고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류의 이중인격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아는 그런 막 가면을 쓰는 가식적인 이중인격이라는 게 아니라 실상은 다르다. 이 사람의 사실 진짜 사정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다른 평가가 나올 것 같은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식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드는 상대방의 인식. 여러분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애매한 사람일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또 진짜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이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아, 이 사람이 도통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리고 여러분과 특히나, 아, 좀, SNS가 됐든, 어떤 실질적인 장소가 됐든, 여러분과 이 상대방의 단 둘만의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정말 1대1적인 개인적인 관계다라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여러분과 이 상대방 사이에 누구 한 명이 겹치니 껴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최소 한 명이라도 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런 관계인데,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되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부정적인 평가가, 아, 저 사람은 너무 싫어, 역겨워. 이게 아니라, 아, 뭔가 모르겠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감정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맞는 건지, 이 사람은 정말 실제로 어떤 사람인 건지, 이런 식으로 이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드는 피해 망상, 말 그대로 망상, 걱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과 내가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 뭔가 이 찝찝함은 뭐지?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정말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지 알것 같은 리딩인데, 여러분의 인식 자체가 되게 애매할 것이다. 근데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결론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 나 진짜 이 사람은 잘 모르겠다. 되게 헷갈린다라는 이 감정은 한 2, 3단계에서 거치는데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두고 하는 피해 망상이나 저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단계는 한 8단계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될지 한번 볼게요. 이 상대방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될지. 여러분이 정말 높은 확률로 일을 하고 계시는 공간 혹은 여러분의 어떤 조만간 취미나 나의 생활 반경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그런 계획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이 상대방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취미를 바꿨을 때그 상대방이 그 장소에서 취미를 배우고 있는 거고 이직을 한다면 당연히 이직을 한 장소에서 이 상대방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생활 반경에 어떤 그 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을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될지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어디서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그 장소 자체에서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일 것 같냐면은 내가 여기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절대로 좀 잘못 행동하는 사람을 호락호락하게 봐주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내집 안방처럼 편안한 장소라든지 기분이 마냥 좋아지는 장소는 아니다. 약간 여러분이 긴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조금 완벽주의의 그 성향이 강해지는 장소에서 이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상대방의 직업과 외모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 상대방의 직업, 외모, 특징. 일단 여러분들은 1, 3, 4번 중에 끌리시는 카드가 하나가 더 있었다면 그걸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끌리는 게 없다고 해도 저는 제 영상, 저는 카드를 4개를 올리잖아요. 이 중에 제 영상에서 그래도 한 2개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고, 최대 3개까지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상대방의 이제 직업과 외모적인 특징인데, 진짜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뭐 앞으로 뭐 알게 되고 혹은 지금 알고 있든 어떠한 단계에 대한 이 사람은 진짜 알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다. 좀 보통의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의 직업,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이미 뭔가 자수성가하고 이룬 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정말 사회적인 면에서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번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이거를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 직업 자체가 공개적인 직업이 아니라 이 사람 혼자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아, 나 그냥 뭐나 대충대충 살아. 나 그냥 뭐 이렇게 어디에서 뭐 일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집에서 프리랜서로 뭔가 개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주변에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상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직업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의 특징을 알고자. 근데 이걸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결코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만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 내가 돈이 사실 굉장히 많고, 내가 정말 신경 쓰는 나만의 일이 있고, 사업이 있고 하다는 거를 이 상대방 혼자서 알게 되는 느낌.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일을 하고, 나 혼자서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만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분위기 자체가 되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조용한 사람인데, 특히나 모서리, 구석진 공간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존재감을 까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고요하신 분이고, 어떤 이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도 당연히 아니고, 진짜 진짜 너무 조용한 스타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도로 조용하면 조용해서 눈에 띄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장소에 가게 되든 정말로 정말 진짜 발자국 소리 하나 안 내고 자기 혼자 다니거나, 자리를 앉아도 맨 뒷자리나 끝자리에 앉는다라거나,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진짜 진짜 저 사람 뭐 투명인간이야 뭐야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모적인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청년 같다, 약간 뭔가 아가씨 같다 그런 느낌도 있는데, 또 어떤 날에는 되게 또 오늘 보니까 또 다르다, 되게 이게 노숙해 보인다가 아니라 엄청 어른스럽다 못해서 되게 또 약간 분위기가 엄중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의 가장,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면에서 가장 큰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진짜 많이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피곤해 보인대요. 진짜 저 사람의 표정을 내가 한 3초만 봐도, 와, 뭔가 잠을 못 잤나? 최근에 안 좋은 일 있나? 어디가 아픈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정말 그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제스처라든지 그냥 뭐 행동 반경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힘이 없어 보인다. 정말 집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 행동. 행동은 이 상대방이 진짜 진짜 하실까 싶기는 한데요. 하기는 해요. 정말 아주 아주 작고 아주 아주 미묘한 어떠한 행동을 하실 것 같긴 한데, 특히나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어떠한 행동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꽂혀 있어요. 굉장히 꽂혀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시점, 제가 이제 영상에서 현재 시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미 너무 많은 후회, 아쉬움, 뭐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자기만의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되게 생각이 많고 너무 모든 것을 예민하고 섬세하게 받아들이셨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이다라고 해도 그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느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는 뉴페이스일까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이 안면이 있거나 어쩌면 이미 어떠한 관계성이 한 번은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일 행동도 진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여러분에게 내가 요즘에 속상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상처도 많이 받았고 우울하다. 이러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티를 많이 낼것 같다라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에 대해서 추가 카드를 좀 한번 봐볼까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까? 자,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까? 그쵸? 뭔가 확신을 할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관계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아, 이 사람이 당분간 뭔가 되게 당분간 나에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계는 한달 안으로 띡, 뭐두달 안으로 띡, 이렇게 무슨 금방금방 뭔가 해결되거나 어떠한 이슈가 금방금방 쉽게 일어나는 관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되게 장기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친구로 진짜 오랫동안 지내다가 거의 한 1년, 2년을 친구로 지내다가 한 3년차, 2년차쯤에 갑자기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관계가 정말 초록빛깔의 우정, 막 그런 느낌도 아닌데 그런 류의 가능성,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볼게요. 이 상대방의 속마음. 제가 보기엔 구면 같아서 속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아, 되게 답답해요. 지금 이 리딩을 제가 이 카드만 봐도 좀 졸린 게왜 졸리냐면 잠을 못 자서 졸린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의, 이 상대방이 약간 좀 나무늘보 같아요, 그냥. 나무늘보, 뭐, 코알라,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아쉬움이 있잖아.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뭐, 정리할 거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미련이 있는 만큼 뭐,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하든지, 근데 그거 둘다 싫은 거예요. 마음을 접기도 싫고, 행동을 하기도 싫고,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당장은 이 관계를 생각하기에 너무 머리 아프니까 잠깐 외면 회피 일탈을 하고 싶고. 딱 그런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고, 자기 뭐 이렇게 자존심도 진짜 강한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약간 가부장적인 면도 있고, 이거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또 뭔가 막 자기가 여러분한테 표현하고자 하는 또 뜻은 깊어. 사실 이게 아니야. 사실 나는 너한테 해명할 게 굉장히 많아. 또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내가 조만간 정말 이번한테 가서 나의 이러한 상황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너무
일단은 그러면 아무튼 오늘 주제가 결국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당분간은 분명히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결국 좋아하게 되는데 그 계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인가? 진짜 얼씨구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왜 답답했냐면 이 사람이 자꾸 뭔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끝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뭔가 묘하게 괘씸하기도 하고 이게 답답하고 왜 이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에서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자기 나름대로 좀 끝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리하고자 다른 뭐 이렇게 관계를 찾아보고자 하시는데 그게 되냐? 안 돼요. 안 돼서 정신병 걸려요, 이 사람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막 내가 2번을 잊고자 뭐 그냥 되도 않는 소개팅, 막 취향도 아닌데 그냥 괜히 나갔다 오고 막별 한마디로 좀별 날지를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현타밖에 없고 아, 나 지금 뭐 하냐? 그냥 2번 만나는 게 맞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늘이 나를 막는 것 같다. 나는 지금 2번을 잊으려고 별 날지를 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이 꼬락서니를 봤을 때 거울에 비친 나를 봤을 때 너무 하늘이 나에게 응 너는 2번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을 받게 된대요. 이러한 절차 이세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야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좋아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이세 단계는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게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거기서 또 착각을 하고, 나 이번 굉장히 잘 잊고 있는데, 아, 이 정도면 성공적인 것 같은데, 되도 않는 소개팅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랑 나랑 대화가 잘 되네. 이런 착각의 늪에 빠져요. 세 번째, 현타. 그리고 자기 혐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라든지. 아, 나는 결국 좀 돌고 돌아 2번인가? 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이제 3단계예요.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어떤 절망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도 잘안 오고, 이런 단계가 3단계다. 이걸 거치고 나서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도 발을 빼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뭐 좋아하잖아. 그러면 뭐? 좋아하면은 끝난 거 아니야? 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아, 뭔가 막,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바로 이번과의 관계를 진입을 하기에는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 라는 발을 빼놓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1, 2, 3단계까지 결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거고. 근데, 그럼 뭐 하냐고. 그 진짜, 말 맞다나, 이 상대방 말 맞다나, 아, 혹시나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이것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왔어. 그러면 뭔가, 그뭐 성과는 있었니? 열매는 땄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도 있으면 내가 기가 차지라도 않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시점에서 너뭐 하냐? 라는 느낌이 들수 있잖아요. 이런 리딩이었어요. 계속 꾸준히. 그래서 제가 좀 답답했었던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 사람이 쓰레기라는 느낌은 또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가장 큰 게, 아, 이 사람을 버리세요. 이 사람 두고 막 멀리 도망가세요. 이런 느낌이 또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답답해요. 그게 답답한데, 이게 또 못되고 악질적이라는 느낌은 또안 들어서 제가 뭐라고 하겠죠. 또 애매야.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사람? 너무 답답해서 진짜 짜증난다라는 느낌. 자, 앞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볼게요.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감정을 가져다 주냐면, 일단 저는 계속 이제 충분히 강조를 드린 부분.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하게 행동을 한다. 그만큼 여러분도 이 관계가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다. 너무 답답하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한번 내가 이 사람을 봐주자라는 심리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가 주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시점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간다고 한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그래 내가 한번 모르는 척 내가 한번 이렇게 먼저 연락해줄게라는 마인드로 아무튼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이 상대방의 상황이 2단계이면 어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소개팅을 했다라는 비유를 이제 드려서 소개팅이 막잘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흑역사. 그 사람이 오히려 나는 너 필요 없어. 나너 말고도 사람이 있어. 이러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어차피 상대방은 3단계까지 도달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내가 결국 이렇게 쭈르르 두고 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2번이라는 사람이랑 단 둘이 있었을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차피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우쭈쭈 해주거나 모르는 척 뭔가 이렇게 막 여러분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상대방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죠. 인간 관계인데. 근데 여러분은 상대방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요즘 여러분의 멘탈이라든지 감정, 건강 같은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반을 좀 차분히 다져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건데,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미 경험을 한 상태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의 그 행동 거지에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배신. 뭔가 양다리 이러한 느낌이 계속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람에게 여러분 스스로의 정신 승리 같은 것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랑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애매한 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튼 누가 봐도 얘도 나도 서로가 지금은 요즘 우리가 썸을 타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대방이 그래도 뭐 공식적으로 사귀는 건 아니잖아라는 마음으로 여소 남소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 보통은 빡치거나 아, 얘 지금 나랑 장난해라는 생각을 하기 우선인데 여러분은 뭔가 이 관계에서 아이, 그래, 뭐, 공식적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자꾸, 그래, 한번더 봐주자, 한번더 봐주자 하는 이 상대방을 봐주자 하는 심리가 있다. 혹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카드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좀 감정적인 부분에 동요가 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일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좀 따져보고 그만큼 너가 불쾌했거나 기분 나빴던 만큼 이 상대방을 호락호락하게 대해주지 말아라. 이런 비유도 생각이 나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얄밉게 행동을 한 상태예요. 근데 다음 달에 이 상대방 생일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 너가 나한테 그만큼 했으니까 나는 네 생일이라고 해도 얄짤 없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생일인데 하면서 이 상대방한테 선물을 건넨다라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카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상 조언을 깔끔하게 정리를 드리면 앞으로 이 관계에서 이 상대방을 어떠한 것 때문에 봐준다라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의 그 대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요즘 여러분의 근황과 정신 상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의 근황과 정신 상태 3번님의 뭔가 드릉드릉 하시네요. 그쵸? 뭔가 막 여러분이 집착하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됐든 뭐 장소가 됐든 나의 앞으로의 계획이 됐든 뭔가 뭉탱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면에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면이 있어요. 집착. 근데 이 집착 물론 뭐 집착할 수 있죠. 누구나 집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집착이 여러분에게 약간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바로 생각나는 것은 누군가를 여러분이 너무 많이 생각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좀 혼동이 있다라거나 뭐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너무 집착해서 무조건 굶고 있다라 그래서 건강이 깎이는 와중이라거나 이러한 비유가 바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집착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많이 동요가 되고 자꾸 좀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된다라거나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는 느낌이 난다라거나 내가 언제 미래로 가지? 내가 언제 미래로 나아가지? 막 이런 느낌? 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의 어떠한 집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언젠간 끝나겠지. 뭐 언젠가는 뭐 때가 오겠지라는 느낌으로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끝까지 좀 읽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이거 갑자기 튀어나왔고.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 저는 튀어나오는 카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댓글에 중간에 이제 튀어나오는 카드를 왜 안 보시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다 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운드가 뭔가 카드 튀어나오는 소리인데 하셨다면 그거는 카드가 잘못 엇갈린 거.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안 본 거고 저는 무조건 봅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도 다 봅니다. 자, 아무튼 두 장이 나왔네. 잠깐만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은요. 일단은 뉴페이스가 아니에요. 오늘따라 뉴페이스가 많이 안 나오네요. 뉴페이스가 아니고 여러분과 재회를 하게 될 사람인데 이 재회가 진짜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2년 전? 1년 전에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전에 헤어진 사람과 한 달 전에 헤어진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더 오래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과 정말 만남 자체, 연락의 교류 자체가 정말 오랜만에 닿아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이라고 하면 그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잊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을 꾸준히 생각하거나 나름의 염탐, 곁눈질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지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불끈불끈 거리는 느낌이 강해요. 여러분과 그래도 나름 어떤 좀 궁합이 잘 맞았다라거나 어떤 서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 대화가 잘 통하고 우쭈쭈 서로 우쭈쭈 해주면서 그랬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그 시간을 다시 갖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을 여러분이 잘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인식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이 상대방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식은 무엇인지. 자, 여러분의 인식. 일단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여러분의 어떠한 고백,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고백을 함과 동시에 플러스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먼저 다가갔던 사람,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다가갔었고 그리고 우리 둘의 분위기도 그때 나쁘지 않았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정말 정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되게 확실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나 진짜 얘가 너무 좋다. 얘 진짜 내 이상형이다. 얘는 진짜 내가 얘를 지금 좋아하고 있어. 나 얘랑 사귀고 싶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셨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상대방보다는 리드를 많이 하셨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랑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이 그때는 굉장히 재밌었었다. 뭔가 나의 그 정말 그 회색 잿빛이었던 나의 일상에 딱한 줄기의 햇빛이 들어온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의 존재가 좀 그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을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될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제 교류가, 어디서 어떻게 다시 닿아지는지, 어디서 어떻게 닿아지는지. 일단, 어떤 장소, 이게 진짜 약간 적나라한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SNS일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 만한 장소냐면 그냥 별로 이렇게 뭐 딱히 내가 엄청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뭐 굳이 싶은 장소.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여기서 그래도 잘 해봐야겠다 싶기는 한데, 여러분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장소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1, 2, 4번 중에 끌리는 카드 하나 더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 같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제가 이거 지금 3번을 두 번째로 듣고 있는 건데요 라고 하신다고 해도, 세 번째로 다른 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장소, 아까 장소의 특징이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서 SNS일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뭐 메신저, 뭐 이런 어떤 연락, 그런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각을 엄청나게 재고 있어요. 막, 나 언제 다가가지? 내가 다가간다고 해도 봐줄까? 내가 팔로우 신청 걸면 3번이 받아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나름대로는 3번이 나한테 먼저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정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정말 팔로우 신청 정도는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왜안 하냐? 혹시나 3번한테 먼저 올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직업과 외모적인 특징도 한번 봐볼게요. 이 상대방의 직업과 외모적인 특징, 직업과 외모적인 특징, 직업과 외모적인, 오! 잘생겼고 예쁜 사람이네요. 일단 외모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먹힐 만한, 정말 뭐, 예쁘고 잘생긴, 그냥 한 열에 아홉은, 예쁘네? 잘생겼네? 할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어딘가 이렇게 초연한 분위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쁨과 잘생김에도 정말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귀엽게 잘생겼고 예쁘냐, 섹시하게 잘생겼고 예쁘냐, 뭔가 이렇게 햇살같이 정말 태양처럼 잘생겼고 예쁘냐, 달빛처럼 잘생겼고 예쁘냐가 있는데, 이 상대방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달빛처럼 잘생기고 예쁜 사람. 뭔가, 막 미쳤다, 막 미친 듯이 화려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오목조목 빛난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외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외모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얘 외모 때문에 얘가 생각난다. 이러는 3번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사실상 얘 성격이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얘 외모 때문에 얘가 계속 생각이 난다. 그 가까이서 봤던 그 진짜 백옥 같았던 그 피부.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상대만 생각하게 될때 다른 거는 내가 무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 성격이나 말투나 직업은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끌리지 않는 건데 3번 입점에서는 얘 그놈의 그 얼굴, 그놈의 그 이쁘장한, 그놈의 그 잘생긴 그 얼굴 때문에 잊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지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와닿을 만한 그런 설명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볼게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 보일 행동. 얘도 튀어나와서. 일단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고,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8월이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월 안으로 행동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8월이다, 7월이다라는 비유를 드리고 싶다라기보다는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빠르면 한달 안으로, 늦어도 두달 안입니다, 무조건. 그 3개월 차까지 안갈것 같아요. 두달 안으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제가 오늘 이번 리딩이 진짜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헷갈린다라는 게 상대방이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게 뭔가 어쨌든 타로 영상을 보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데 진짜 상대방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 이번 상대방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 3번 분들의 상대방은 2번 상대방하고 되게 다른 성격. 그러니까 둘다 답답한 느낌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깔끔해요. 카드 자체가 좀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석 있잖아요, 정석.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내가 다가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아, 내가 한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아니야, 그래도 먼저 올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세 번째, 아, 안 다가오네, 내가 가야겠다. 이런 정석이 있잖아요. 어떠한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열의 아홉 명의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하는 그런 정석인데, 이 사람은 그 정석이 되게 딱딱딱딱 잘 들어맞는 분. 그 어떤 행동을 하냐? 일단 별의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막, 아, 3번 이제 나를 잊었을 거야. 아직까지도 나를 생각을 하겠어? 지금쯤에 잊었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지. 아직까지도 나를 좋아하고 있겠어, 설마?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그래도 나름 걔도 나를 완전히 잊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나를 많이 좋아해줬던 사람으로서 나를 잊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세 번째, 그래, 걔가 어떻게 나를 잊어? 한번 다가보자. 네 번째, 다가온다입니다. 정말 정석이에요, 정석. 진짜 1단계, 2단계, 3단계. 다른, 아까 2번 분의 그 상대방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1단계 했다가, 5단계 했다가, 7단계 했다가, 2단계 했다가, 3단계 했다가, 4단계. 이런 느낌이었는데, 3번 분들이 이 상대방은 진짜 그 이제 약간 투명한 사람이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두달 안으로 이러한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두달 안으로 진행이 되고, 두달 안으로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두달 안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볍게 안부 인사라든지 정말 팔로우 신청이라든지 아무튼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을 분명히 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정과 속마음을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정과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 그대로 고민, 기다림, 피해망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당당한 단계는 아니에요. 아, 아직 나를 안 잊었을 거야. 이 단계는 아직 안 왔고, 지금 현재는 피해망상. 그리고 뭔가 갈팡질팡, 고민. 아직 나를 좋아할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 여러분이랑 단둘이 그래도 대화했던 것들을 유독 많이 곱씹는 느낌이 있네요. 여러분이랑 단둘이 대화를 했었던 그 대화의 문장. 여러분의 말투.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땠고, 걔가 그런 말을 했었지, 왜 했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있었던 그 쫌쫌따리의 추억을 모아 모아서, 상대방 나름대로 좀, 어떤 연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걔가 그때 이래 이래를 했는데 지금도 이래 이래를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최대한으로 좀 기다려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안 오네, 이래도 안 오네 하는 시점이 지금 좀 많이 강해져 있는 상태. 이래도 안 오네, 아 이렇게 해도 안 오네, 아 뭔가 막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도 안 오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점이 1월이 뭐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무 시기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8월에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8월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7월이었다면 7월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 달에 이 달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달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안 와.
3번이 안 와. 거의 이 끝나가고 있고 막 중순이고 그런데 안 온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져서 최근에 부정적인. 아, 진짜 3번이 나를 잊었나 봐. 나를 진짜 이제는 다 그냥 뭐 까먹었나 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볼게요. 앞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자,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관계에는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디테일한 부분을 궁금해 하실 필요는 딱히 없는 관계다. 이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이 관계 자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되게 답답하고 오히려 오리무중인 관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이 관계에서 기다리는 거. 솔직히 이 리딩을 들으셨으면 다른 것들을 막 짜잘짜잘하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어쩌라고 나는 무조건 기다릴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관계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다. 무언가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일 때까지, 무언가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정말 나한테 어떤, 그냥 뭐 대충 시그널,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렇다 할 행동을 내놓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이 깊어진다라거나 행동을 하신다라거나 이 관계를 뒤집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근황과 정신 상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근황과 정신 상태. 4번 분들의 최근 근황과 정신 상태. 뭐 약간 재미, 흥미 같은 게 떨어지긴 하다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좀 이런 상태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요즘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좀 강해지신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실 나의 일상에서 진짜 와, 이거는 내가 정말 떠벌리고 싶다 정도로의 어떤 정말 아주 큰,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내가 주변인들에게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좀 이렇게, 나쁘지 않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 어떤 욕망, 욕심 같은 것들이 좀 강해지신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트로피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지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의 특징. 자, 일단 한 명이 아니에요. 최소 두 명부터로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분이랑 완전히 관계가 끝난 사람,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뭔가 드릉드릉하고 있는 그런 사람 한 명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관계가 끝났던 사람 이후에 알게 된 사람,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은 굿페이스, 한 명은 뉴페이스로 볼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지금 아직 얼굴, 이름 이런 것도 아예 안 본, 완전히 진짜 생판, 진짜 포장지도 안 뜯은 그런 뉴페이스는 아니다. 그냥 포장지는 뜯었는데 이제 사용을 안한 뉴페이스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끝난 관계의 한 명, 그리고 약간, 아, 끝나고 나서 뭔가 알게 됐는데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남은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아직,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 끝난 관계는 있는데 새로운 사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조만간 알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굿페이스, 뉴페이스 좀 따로 봐야 될것 같은데, 굿페이스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이 뉴페이스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식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뉴페이스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식.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이 뉴페이스가 일단 여러분을 만족을 시키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이 없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고, 그냥 뭐이 사람이랑 내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 했는데, 약간 안 돼서 여러분이 좀, 아,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됐어. 내가 괜히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고 하니까 더안 되는구나라는 감정이 드셨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 그렇게까지 내 취향, 사실 이제 내가 정말 홀딱 반할 정도는 아니었어서. 근데 뭐, 그래도 뭔가 사귀려면 사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성은 열어둔 사람인데, 결국 아니어서, 아, 이거는 아닌가 보다. 내가 괜히 좀 억지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좀 많이 닫게 된, 한 98%는 닫게 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다시 닿아지게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다시 교류가 시작이 되는지 볼게요.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장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뭔가 진짜 급발진처럼 다가오게 되거나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 갑작스럽게요. 근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시간이나 예상치도 못한 장소라든지 예상치도 못한 날짜나 상황에 이 사람이 너무 급작스럽게 여러분을 붙잡는다. 이런 느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만한 장소에 갔어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예를 들면 회사나 학교 이런 데 갔는데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직장 동료도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아닌데 이 사람이 갑자기 멀리서 오야 이렇게 나를 좀 알아보는 상황이라든지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1, 2, 3번 중에 끌리는 카드 있으시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아무튼. 아니면 일방적으로 SNS. SNS. 막 여러분이 자고 있을 법한 뭐 새벽 3시, 4시 이런 시간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부재중을 남긴다라든지, 갑자기 DM을 보낸다라든지, 갑자기 뜬금없이 팔로우 신청을 건다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과 외모적인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아보실 수 있을 만한 이 상대방의 직업과 외모적인 특징. 일단 외모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래도 좀 좋아할 만한 외모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른 면들 그냥 싹다 무시하고 내가 이 사람의 외모만 평가한다면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뭐 나쁘지 않지? 그래도 꽤 생겼지라고 생각을 할 법한 약간 그런 느낌의 외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약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느꼈을 때, 비유로 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잘생기고 예쁘긴 해. 얼굴은 내 취향이긴 해. 근데 전신 문신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외모는 괜찮은데, 그 외모만 보고 내가 이 관계에 뛰어들 수 없는 뭔가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다 마음에 드는데 키가 좀 애매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뭔가 마음에 들어. 내가 얘 얼굴을 보면은 좀 마음이 사르르 녹을 것 같긴 해. 근데 여러분이 뭔가 염려하는. 아, 예를 들면은, 아, 얼굴은 너무 괜찮은데 직업이 너무 쎄. 예를 들면, 진짜 막, 외모는 짱이야. 근데 직업이 건달이야. 이런 느낌? 이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게 조금 있어요. 분명히 밸런스가 안 맞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직업은 너무 좋은데, 외모가 좀 애매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업이나 외모, 이 사람의 전체적인 특징이, 여러분이, 아, 이 2%가 부족한데, 2%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2%인 거죠. 그러한 특징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직업도, 약간, 확신이 없는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직장에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올 수는 있으나, 안정감 하나는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특히나 결혼 같은 것들을 비유를 했을 때, 지금은 이 사람이 뭐 문제 없이 지내고 있긴 한데, 저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거나, 너무 저 사람은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적어도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단지,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아, 나는 나의 꿈이 있어. 라는 약간은 비현실적이거나, 약간은 좀 감정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생각이 나는 그 2%가, 이런 식의 좀 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일단, 대놓고 여러분에게 뭔가, 진짜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가 상당히 어색하고, 좀 이렇게, 그냥 멀리서 먼발치에서만 지켜보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이 관계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애매했어. 애매한 그런 경험이 있어. 아니면은 서로 진짜 좀 어색어색할 만한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고이게 된 거예요. 정체가 된 거예요. 근데 SNS가 서로 맞팔로우는 되어 있어. 그래서 멀리서 그냥 좀 지켜보고 있기는 하다. 이런 느낌? 근데 이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을 겨냥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 연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좀 외적인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혹해서 갑자기 진짜 뜬금없는 그런 시간이나 날짜,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는 척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려면, 아무튼 이 관계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고여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움직이게 되는 시점은 오늘로부터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속마음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급발진하고 싶은 거. 뭐야? 이 상대방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 뭔가, 나 지금 못 참겠어. 아, 나 그냥 4번한테 연락하고 싶어. 연락하면 안 되나?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연락 안 하면 4번 막 다른 사람이랑 잘 되고 있으면 어떡해? 다른 사람이랑 막 진짜 무슨 막 가정 꾸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랑 잘 되려고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여유롭고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고 막 뭔가 여러분을 되게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유로 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근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좀 멀리 사는 기사예요, 기사. 근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려면 볼수 있어요. 말 타고 달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시점에서는 아무튼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가 그 이웃 나라의 여왕, 왕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4번이라는 사람이 늘 여유롭고 풍요롭고 이웃 나라의 여왕, 왕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내가 보고 있질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이라면 지금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굉장히 상황 자체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 옆에 내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좀 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잠시만요. 여기서 뭔가 좀, 묘해가지고 추가 카드를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볼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튼 다가오게 되잖아요. 다가오게 되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왜 오는지. 왜 옴?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독불장군이고 자기가 막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자기 애가 아무리 강해도 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아쉬움이나 뭔가 내가 그래도 움직이면은 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아 내가 안 되겠어. 나는 내가 지금 4번한테 꽂힌 게 맞는 것 같아. 어색할지언정, 비즈니스적인 관계일지언정, 나는 그래도 시작이라도 해볼래. 얼굴에 철판 깔고 죽이 되는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만약에 후회하더라도 그때 가서 후회하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이 아니라 한번더 추가 카드를 볼 건데,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뭐 원래 어떤 사람인지 좀 볼게요. 이 상대방의 성향, 이 상대방의 진짜 성향, 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좀그 자기애가 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눈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이 상대방의 눈도 진짜 높고, 뭔가 자신의 이득되는 상황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정말 좋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나의 진짜 이 사람이 미친 듯이 어장 관리를 하는 진짜 아쿠아맨이다, 아쿠아거리다가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예를 들면 애매한 썸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서 혹시나 다른 좋은 사람이 있지도 않을까라고 물색을 하는 느낌, 주변을 곁눈질하는 느낌. 그러니까 썸을 타면은 그썸 타는 사람이랑만 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혹여나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곁눈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간 예술적인 성향도 있고, 눈도 굉장히 높으시고, 또 와중에 진짜 플라토닉 러브, 에로틱 러브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정석을 또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여러분이 자, 지금 1, 2, 3, 4번 중에서 카드가 가장 극대노, 그러니까 조언 카드가 제일 빡친 상황이에요. 진짜 극대노를 했습니다, 카드가. 이거 제가 카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 야, 4번아,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라, 그냥. 이 새끼, 안 되겠다. 얘가 네한테 먼저 급발진 하게끔 만들어야겠어. 너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하면 되냐면, 너가 얘한테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것도 없고, 그냥 너는 네 일상에 집중하면서 얘가 이제 너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뭐 SNS가 됐든 뭐 현실적인 상황이 됐든. 그래서 너가 일부 너가 나는 이렇게 잘 나가, 나는 요즘 이렇게 바빠, 나는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나는 요즘 팔방미인이야, 나는 요즘 어딜 가도 칭찬만 듣고 어딜 가도 레드카펫이야 라는 그 뉘앙스를 얘한테 팍팍 풍기는 거. 아니면 대놓고 티를 내던지, 아니면 뭐 SNS 상으로 정말 사진이나 영상으로 너가 자랑을 하던지, 그런 너의 모습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잘 먹히거든. 얘 너한테 바로 급발진해서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초우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냥 시그널 혹은 뭐 그냥 가벼운 안부 인사 쭈뼛거리면서 다가올 것 같진 않아요. 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재회를 하거나 잘 되고자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만큼의 그 마음은 여러분이 의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진짜 마음을 먹고 다가와요. 이 사람 그냥 뭐 아님 말고, 뭐 되면 되는 거고 아님 말고, 이런 애매한 마음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진짜. 나 진짜 이번엔 4번이랑 잘해봐야겠다, 나 진짜 4번에게만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가오시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상대방이 추후에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만큼은 그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래, 네가 왔구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해주실, 이 상대방을 약간 그냥 그래도 받아들여 주실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잘난 척을 하고 막이 상대방을 약올리고 얄밉게 하고 해도 돼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이 그런 용기를 내고 여러분한테 다가왔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